쉐보레 올란도 디젤 2012년식 모델입니다. 맛보기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차량이죠. 쉐보레 차들은 특징적인 게 요게 이렇게 열립니다. 비밀 수납 공간으로 아주 좋죠. 주행거리 196,000km. 주행거리로 인해서 뭐 가격대가 상당히 착합니다. 지금 이제 보통 시세가 아직도 이제 주행거리가 좋은 차들은 시세 자체가 그래도 있는 편인데, 다행히 이 차는 이 주행거리 약점에 의해서 보다 착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맛보기 영상으로 올려드렸을 때 저희 이제 서울 사시는 구독자님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울 사시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먼저 선 계약을 해 주셨습니다. 계약금을 입금을 해 주셨고, 우리 서울 구독자분 계약을 해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 차에 대해서 뭐 대충 연식 주행거리만 아시고 미리 선 계약을 해 주셨어요. 상품화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물론 현재도 상품화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수 도장 마쳤고 내친 김에 휠까지 휠 내장 모두 복원을 완료하였고요. 사실은 휠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 기스가 살짝 있었는데, 이 차가 가격대도 있고 어느 정도 주행거리도 있고 세월에 다른 애교로 봐줄 만한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휠 복원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하지만 선계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고마움에 답례를 하고자 좀 더 깔끔하게 신경을 써서 휠 복원까지 이렇게 해드리게 되었고요. 이 차가 처음 입고되었을 때 다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차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나 이 차는 어떤 미션이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차만 미션이 고장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고질병 자체가 없는 그런 차량도 충분히 미션이 고장 날 수 있습니다. 또 약점이 약점인 만큼 미션 전문점에서 입고 당시에 스캐너도 확인을 해 봤었고, 미션 점검차 방문을 해서 이 차량의 미션 상태를 확인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보증 자체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차가 판매되기 전에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차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션 전문점에서 점검한 결과 미션은 다행히 이상이 없었고요. 미션 오일 자체만 조금 오염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미션 오일과 엔진 오일 모두 같이 교환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엔진 오일과 미션 오일이 신품으로 들어간 상태고요. 나머지 이제 케미컬류 그런 부분들은 지금 바로 정비소로 가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실내와 외관 상품화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부 점검을 마치고 나서 소모품 교환할 것이 있으면 교환을 하고 바로 이제 외관과 실내 상품화 작업 들어갈 거고요. 상품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서울 사시는 구독자님께 탁송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다면 지금 바로 정비소로 가서 정말 이 저렴한 차이긴 하지만 원가를 아끼지 않고 선계약 해주신 분에 대한 고마움으로 최대한 제가 깔끔하게 만들어서 올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브레이크 색깔 괜찮죠? 아, 네네네. 이쪽 할까요? 네. 자, 테스트에 나왔습니다. 자, 브레이크 테스트하기 괜찮죠? 네. 자, 바로 옆에. 예. 냉각수 확인할게요. 네. 냉각수. 자, 보시다시피 냉각수. 네. 뭐 색깔이. 예. 와인이죠, 와인. 예. 네. 그렇네요, 사장님. 제가 보는. 냉각수 괜찮네요. 냉각수 뭐, 교환했다 싶습니다. 네. 요, 냉각수 바꾸시면서. 예. 예, 요, 냉각수 보조물통도 바꿨네요. 아, 물통도. 예, 보조물통 깨끗합니다. A급으로 네. 교환해 놨네요. 그죠? 네. 냉각수도 교환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냉각수가. 예. 예, 깨끗하죠? 네네. 깨끗합니다. 브레이크홀도 합격점 드리고요. 네. 브레이크홀하고 저기 냉각수 합격입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뭐. 배터리도 배터리요 괜찮죠. EGR은 네. 한번 바꿨네요. 백분해를 했네요. 이지는 아자 EGR도 교환돼 있네요. 교환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플러싱 쪽에 무게를 둬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네. 깨끗하게 네. EGR 여기 전자 EGR 네. 밸브도 보시면 네. 볼트도
반짝반짝거리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젤 쿨러. 네. 쿨러도 아마 세척을 한번 했겠죠. 아, 네네. 이렇게 키로수 요 정도 되면 세척을 안 하거나 한번 했을 겁니다. 무조건 해야 네. 됩니다. 안 하면 맞아요. 차가 안 나갑니다. 맞습니다. 예, 차 제가 올려보니까. 예. 남들도 좀 부드럽더라고요. 어, 차는. 네네. 네. 자, 로컨 커버 여기서 네. 보시면 깔끔하죠. 네. 네. 네, 누리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진공 버프 여기 달렸습니다. 네. 진공 버프 여기 달렸고요. 진공 버프 쪽에도 누리 없습니다. 네. 네. 앞에도 깔끔하죠. 네.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측면을 볼까요? 깔끔하죠. 자, 벨트 바로 들어갔습니다. 확인하고. 저 밑에 볼까요? 네. 여기 워터펌플리 바로 위쪽에 보면 네. 벨트 안쪽이 보이죠? 네네네네네. 네. 크랙이 없습니다. 크랙은 네. 없어 보입니다. 네. 아, 없습니다. 없어 보이는 게 아니고. 네네.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유광 검사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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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터보. 자, 터보. 제가 오래 타면 여기 터보 여기 요 기름 조금씩 비친다 그랬죠? 맞아요. 아, 근데 지금 19만, 20만 가까이 돼가는데. 네. 요 정도 깨끗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분해를 해서 플러싱이라든지 이런 걸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한번. 그렇죠. 여기는, 네네. 이건 지금 과급이, 바로 여기서 네. 바로 과급을 내주죠. 그렇네요. 그죠? 네. 브로바이 가스, 브로바이 가스, 가스가 이로 같이 타가 예, 돼가지고. 예. 네. 네. 그래서 아마 여기도 조금 많이 오일이 비출 건데, 오일이 상당히 상태가 괜찮네요. 아, 한번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한번 분해를 해서 세척도 하고 뭐 했겠죠. 네. 이거를 보면 압니다. 네. 그렇죠. 자, 인젝터 쪽에. 예. 자, 보시면. 네, 인젝터. 예. 압축비가 샌다든지. 네. 아시죠? 동아시아 오래되면? 예, 맞아요. 예, 예. 셉니다. 괜찮죠? 네. 여기도 괜찮고, 괜찮죠? 네. 리터너스. 짱짱합니다, 아직. 말랑말랑하네요. 네. 말랑말랑하면 좋습니다, 말랑말랑. 맞으세요? 네. 딱딱하면 안 됩니다. 딱딱하면 딱 이렇게. 맞으면 탁 깨질 뿐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오래돼서. 맞습니다. 말랑말랑합니다, 그러면. 말랑말랑 좋습니다. 증모수도 말랑말랑하네요. 네. 여기도 말랑말랑하네요. 네. 네. 일단은 이쪽 다 괜찮고요. 네. 엔진 오일은 깨끗했습니다. 깨끗했는데 네. 양 볼게요. 네. 양 괜찮죠? 네. 예. 오일도 깨끗한 것 같이 보이죠? 네네네. 예. 괜찮네요. 예. 바꾸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좋자 말하지만 예. 카카오 모터스에서는 예. 아, 좀 딴 데서 수리를 좀 해오는 것 같아요. 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예. 뭐 편집해 주세요. 예. 지금 자동차가 지금 파업하고 있죠, 민노총이. 아, 예, 예. 예. 아마 그런 식으로 저도 본의 아니게 조금 이제 카카오 모터스에 투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영상은 뭐 예. 대표님이나 카카오 쪽에서 막 보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올필터 여기 달렸습니다. 네. 고객님들 올필터 여기 달렸어요. 네. 네. 여기 토크 수치도 나오죠? 예. 네. 보통 뉴런으로 하죠? 네. 아니고요. 자, 파워일. 파워일도 아까 내가 조금 더 열어봤거든요. 다 이거 열린 상태에 내가 한 번씩 더 먼저 확인하고 다시 지금 영상을 찍는 겁니다. 네네. 제가 무슨 보충을 한 것도 아니고요. 보시면 예. 깨끗하죠? 예. 예. 색깔이 어떻습니까? 괜찮은데, 사장님? 뭐, 색깔 뭐, 어떤 색깔? 좋은 색상입니다. 네, 좋은 색상입니다. 네. 괜찮죠? 오일 네. 수위도 괜찮죠? 예. 깔끔합니다. 네. 이것도 뭐 할 게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위에는 뭐 딱히 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뭐, 마운트도. 딱 정위치가 있고요. 제가 엔진 오일을 저 확인했죠? 네. 보십시오. 깨끗하죠? 네. 네. 바꾸신 지 농담 일주일 상간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후? 네.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깨끗하네요. 네. 하체 확인하고. 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무리 없습니다. 벨트 괜찮았고요. 네. 저기, 냉각수 좀 볼까요? 라디에이터 쪽에, 상부 쪽에. 여기 라디에이터 상부 쪽. 예. 오케이. 깨끗하죠? 네. 밑에도 쿨러 호스 쪽에도 깔끔합니다. 네. 깔끔하고. 네. 미션 쿨러 쪽에도 호스도 아직 짱짱하죠? 네. 누유 없네요. 보통 이런 데 제가 센다 치면 리베트 부분. 네네. 네. 깔끔합니다. 네. 고압펌프 쪽. 고압펌프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네네. 고압펌프 쪽에도 누유가 없네요. 네. 셔버, 정신 괜찮죠? 네. 네. 뭐 제 보는 거나 정시 보는 거나 이제는 뭐 거의 뭐 비슷합니다. 괜찮죠. 셔버 누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네. 브레이크 패드. 어떻습니까? 브레이크 패드 제가 봤을 때는 한 70%, 65% 70% 남았습니다. 뭐 더 예. 타셔도 될 것 같아요. 70%? 예. 네. 휠은 복원을 하셨네요. 그죠? 네. 휠 복원했어요.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만지면 바로. 예, 예. 지금 자국 났습니다. 제 지문 하나 찍어 놓을까요? 네. 예. 폴리텍 사단님 지문. 예. 예. 지문 체크기. 예. 뒤에 브레이크 패드를 바꾸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거의 90%. 앞에 예. 70%, 뒤에는 예. 90%. 바꾼 지 얼마 안 됐죠. 뒤에는 90%, 뒤에가 더 많네요. 예. 불 붙이기 좀 무섭습니다. 예, 예.
여기 또 상처가 갈까 싶어서 아, 네. 덜 말랐습니다 아직 질이. 네. 네. 영상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네. 뒤에 괜찮죠? 어, 네. 깨끗하네 뒤에. 깨끗하죠. 비철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도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그냥 예. 아, 뭔가 일자형입니다. 드라이버입니다. 예. 에스츄. 에스츄. 뒤에도 에스츄가 뭐 볼 게 없겠죠? 네네네. 딱히 그죠? 갖고 없습니다. 딱히. 에스츄. 네. 쇼바도. 쇼바와 스프링. 많은 게 있었죠. 이런 게 좀 디테일하죠? 충격. 아, 네.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참 만지면 재밌습니다. 예. 말랑말랑하게. 예. 말랑말랑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뭐 노는 게 아닙니다. 원래. 예. 차체 진동을 잡아주기 위해서, 진동을 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예, 공 같은 거 올라오는 거 잡으려고요. 네. 그죠? 아반떼식이네요. 그죠? 아, 스크류 타입이네요. 그죠? 뒤에 네. 사이드 브레이크 당기면 네. 조정이 지가 다 알아서 되면서. 아, 예, 예. 그죠? 사이드 케이블 텐션도 괜찮죠? 네. 괜찮죠? 호스도 괜찮고요. 네. 수분에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요. 수분에 받쳐주는 고무. 괜찮고요. 위쪽 네. 한쪽 부분도 괜찮네요. 네. 엑스츄 뭐 상태 괜찮습니다. 부식도 없고요. 네. 부식으로 아주 상태 괜찮습니다. 양호합니다. 네. 쇼보도 그렇게 깔끔하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사이드 텐션 괜찮죠. 네. 아이고 좋습니다. 네. 만져 계속 만지고 싶습니다. 진동보. 예. 아이고 괜찮네. 그거 하나 따로 떼가지고 이제 사이드.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이거 네. 디테일하죠. 이런 게 잘 만들어놨죠. 아, 네. 예. 그죠. 네. 안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놨고 고무 부분을 최대한 줄여놨죠. 정말 디테일하네요. 이게 아마 미국식 서스펜션을 따라하다 보니까 아마 미국의 그 픽업트럭이 아마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들다 보니까 이 큰 푸싱은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더라고요. 내구성이 좀 강하도록. 나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이 차 폐차할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도 뭐 부식은 없죠? 네. 네 부식, 이쪽 부분 보시면 그냥 저기 부식. 네, 괜찮아요. 부식선도 괜찮아요. 철판도 좀 두꺼운 걸로 해놓은 것 같네요. 네. 쇄골이 원래 좀 튼튼합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연료통이네요. 네. 차 크기에 비하면 연료통이 조금 작긴 작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죠. 아, 이건 뭘까요? 뭐죠? 이게 뭘까요? 연료 필터네요. 필터인가요? 그렇죠. 아, 네. 연료 필터네요. 네. 편하게 해놨네요. 네, 그런데도, 그죠? 네. 풀고 구멍에서 나오고 예. 잔유 빼고 풀고 필터 넣고 네네네. 조금 되네 그죠? 예. 네. 필터도 중요하죠. 그죠? 요 토크 줘야 됩니다. 네. 좀 깨집니다. 네. 일단 깔끔합니다. 뒤쪽도 네. 방향판 뒤에도 크게 부식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연료통 세련도 없고요. 깔끔합니다. 네. 디젤. 네. 자, 정말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쭉. 차가 다 찾고 여기 받침 부분도 없네요. 아, 네. 이게 라움 푸싱이죠? 네. 라움 푸싱. 예. 라움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잡아줍니다. 아, 예. 옛날 삼성 SM7, 예. SM5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괜찮죠? 스트링 기어는 한번 바꿨네요. 언더보라고. 아, 네네. 그죠? 네. 언더보라고 바꿨네요. 웨츠 보트도 괜찮습니다. 조인트. 예. LH쪽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차는 볼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보시면. 아, 볼 나갔네요. 링크 볼 나갔습니다. 이쪽 편에는 쇼바는 깔끔합니다. 링크 볼이 잘 안 나가는데 지금 키로수 1키로수 타시면 한 번도 안 바꾼 것 같네요. 만천에. 네, 지금 보시면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쇼바. 네. 아, 쇼바고 왕 푸스팅. 네네. 괜찮죠? 네, 괜찮네. 네. 볼도 괜찮고요. 네. 이쪽 엔드 볼도 괜찮고요. 네. 아, 링크 확인할게요. 네. 이제 소리 안 나죠? 아, 거의 괜찮네. 그렇죠. 보시면 밑에도 작업을 했습니다. 아, 예, 밑에 예. 맨 밑에 있는 올페 말고 이것도 네. 작업을 했고요. 당연히 네. 위쪽에도 작업을 했네요. 여기 보십시오. 실리콘 처리해서 네. 이쪽 미미도 엔진 미미도 괜찮죠? 네. 이런 미미가 나는 좀 이렇게 센터 미미도 부분만 달아놓는 게 참 좋긴 좋네요. 그렇네요. 튼튼한 보입니다. 예. 그렇죠. 미국 차들은 이렇잖아요. 그렇죠. 튼튼해. 예, 튼튼합니다. 뭐. 여기서도 보시면 오토 텐션 베어링 텐션이 보이네요. 그죠? 네. 괜찮고요. 발전기도 괜찮네요. 발전기도 한번 교환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여기 또 여기 뭐 있습니다. 제인시오가 여기 풀러거든요. 예. 올 풀러인데. 네. 여기도 뭐 이런 데 많이 누유가 많이 생깁니다. 올라가서 먹을 차면. 네. 괜찮네요. 아직 사용되고 그렇죠. 네. 영화입니다. 작업을 한번 했죠. 여기도 보시면 케이블 타이로 찍어놨는데 그죠? 네네. 이쪽은 뜯어냈네요. 다. 뭔데요? 뜯어냈네.
한번 작업했다면서. 그렇죠, 그렇죠. 뜯어내고 다 답을 했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어떻게 볼까요? 아, 여기도 뭐 전반적으로 괜찮네요. 네. 여기 핫쪽에 라떼 다 어떻게 진짜 한번 넣어보시죠. 네. 예, 깔끔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점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